상종 도화쌤입니다. 이제 자가 격리하는 학생 그 요점 정리한 거 점검 중입니다. 자, 물질을 보면 규칙성이 있고 결합을 하는데 이 물질 자체가 원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원소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 원소는 이제 물질의 종류입니다. 종류. 이 물질마다 고유의 진동이 있습니다. 파장이 있고 그게 이제 에너지인데 그게 빛이 파장이면서 입지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면서. 그러니까 여기에가 고온은 높은 온도 광원이 빛광자의 근원입니다. 빛을 발생시키는 근원을 보면 빛을 발생시키고 그걸 연속적으로 스펙트럼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와 네온은 이제 기체인데 기체들이 방전관은 빛을 내는 관입니다. 빛을 낼수 있는 관에서 방출되는 나오는 특정한 파장, 빛의 파장, 이게 에너지의 위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파장이 다릅니다. 특정한 파장이 선 모양을 이루어서, 이거는, 이런 위치에서는 수소고, 이런 위치에서는 네온이고, 이런 걸알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선 스펙트럼에서는 방출된 것이 선 모양 형태로 나타나는데, 고온의 기체입니다. 기체. 고온의 기체. 그런데, 흡수, 방출될 때는 이렇게 고온의 기체인데, 흡수될 때는 똑같은 선이더라도, 요거는 고온이고, 요거는 저온입니다. 저온의 기체. 이거는 방출하는 것이고, 요거는 통과할 때, 특정 빛은 흡수돼 버립니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흡수되고, 남은 빛이 방출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간색이라면 다른 빛은 다 흡수하고 어떻게 보면 빨간색만 튕겨서 제 눈으로 들어오는 거랑 똑같이 흡수 스펙트럼은 다 흡수되고 남은 빛에 의해서 나타내줍니다. 흡수는. 태양의 스펙트럼은 뭐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색깔이 있겠죠. 확대하면 흡수에 의한 선 스펙트럼은 태양의 스펙트럼으로 그럼 태양빛이 이렇게 오면 빨간색을 흡수하, 다른 색은 다 흡수하고 빨간색만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프라운호퍼선이라고 합니다. 프라운호퍼선. 태양의 구성요소는 수소가 가장 간단한 원소니까 그게 결합한 헬륨. 그래서 핵융합에 의해서 융합이 되면서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면서 약간의 질량이 소실이 되어 그 질량이 없어지면서 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제 상대성 E는 MC, E는 MC 제곱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 질량 자체가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을 내는 겁니다. 자, 구성 성분 우주의 구성 성분은 수소가 가장 간단한 수소가 3이고 헬륨은 1이고 이런 비율로 되어 있고요. 우주 전체 연소의 98%니까 거의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3대 1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자 빅뱅 우주로는 이렇게 138억 년이니까 어마어마하죠. 물질을 거꾸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대략의 연도를 계산한 건데 어쨌든 초고온 높은 온도와 아주 큰 밀도, 그러니까 거의 한 점에 우주의 질량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겁고 밀도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게 팡 터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공간도 시작됐는데 시공간이 생겼다라고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논리를 전개를 한 거죠. 시간도 생겼다, 시간이. 그러면 이 빅뱅 팡 터지기 전에 여기에도 있었는데 시간이. 공간이 있었는데, 이 점이 있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냐?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건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산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작했을 때, 시작하면 여기를 시작으로 하고 하는 것이지, 이 시작 전에도 시작 있잖아요. 이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자, 우주가 팽창하면서, 밀도가 이제 퍼지죠. 퍼지니까, 밀도도 퍼지니까. 이 밀도가 빽빽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 안에 빽빽한 정도니까 이 공간 안에 이게 막 뭉쳐 있다가 이게 퍼져가지고 나중에 퍼지면 요만큼 공간 안에는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넓게 퍼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안에서는 분자끼리 계속 원자끼리 충돌하니까 에너지가 높을 텐데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르메르트는 우주 팽창 우주의 가설. 가설은 임시로 설정한 결론입니다. 임시로 결론을 설정했다가 나중에 이것들을 천천히 증명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는 거죠. 또 학자마다 또 다른데 가모는 이를 발전시켜서 빅뱅 우주론으로 팽창했다. 그런데 이제 빅뱅 이후로 팽창했다 이렇게 가모가 얘기를 했고, 호밀은 이제 정상적인 우주론을 주장을 하고, 빅뱅 직후에 우주의 물질이 만들어졌다. 터지면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요 기본 입자 뭐 원자, 전자, 뭐 이렇게 양성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졌다. 기록된 우주의 팽창으로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계속되고 팽창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제 3분인데 얼마 안 됐죠? 원자 핵과 핵이 만들어지고 수소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것들이 결합한 헬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온도가 높아서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지 못하고 온도가 높아서 원자 핵하고 핵 자체하고 전자가 따로따로 있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자하고 플러스 핵이 따로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38만 년이 지나니까 이걸 3분이고 점점 이제 3층 K거든요. 그 K는 섭씨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도씨에다가 273도만 내리면 돼요. 273도. 그러니까 거의 뭐 3000K 하면 273도를 넘으니까 2700뭐몇 도겠죠? 그러니까 7 2 2 여기다 8이니까 7 7 2 7 2727도씨가 되겠죠. 그러면 3000K니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했다. 38만 년이 지나서야. 그 다음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헬륨 원자가 만들어져 있다. 원자, 이건 핵이고, 여기는 원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핵이 있고, 여기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지나다니는데, 이렇게 원자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플러스가 되어 있죠. 플러스. 요 핵만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이렇게 완전한 구조가 만들어졌다. 입자의 구조가 만들어진 거는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38만 년이 지난답니다. 우주 배경 복사. 우주를 배경으로 빛이 전체로 우주를 배경으로 전체로 빛이 퍼져나갔다. 팽창함에 따라서 긴 파장이 생겼다. 빛의 파장이 생겼다라는 게 배경 복사다. 수소가 핵이 수소가 모여 갖고 이제 헬륨이 되는데 그걸 보면 태양처럼 이제 스스로 빛나는 주기율성 있고 중심핵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밀도가 높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온도 속에서 이렇게 수소 4개가 헬륨 이렇게 수소 이렇게 플러스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 2개는 뭐 중성자처럼 되거든요. 이게 양성자만 있는데 이게 중성자로 변해요. 그러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폈을 때 에너지가 이게 질량이 높아요. 이게 조금 더 질량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이 높은 만큼의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여기서 이게 방출이 됩니다. 그럼 또 에너지가 생기니까 또 다른 수소들을 헬륨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질량의 차이가 빛으로 변합니다. 빛으로 변해서 여기에서는 양성자만 있던 것이 양성자 4개죠. 여기서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되니까 이렇게 조금 보면 약간의 빛이 약간의 질량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만큼이 중성자로 변하면서 양성자 2개가 중성자 2개로 변하면서 질량이 없어지면서 그 질량이 에너지로 불타오릅니다. 헬륨의 핵융합 반응은 별의 중심부가 뜨거우면서 온도가 엄청 높고 수축하면서 단단하게 되면서 나머지 부분 온도가 본 부분은 팽창하여 이렇게 뜨거운 융합해서 붉은색의 큰 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 온도가 높으면 헬륨 원자 3개가 다시 헬륨 원자. 이거는 이제 중성자, 양성자까지 총 4개잖아요. 그럼 4312 12개를 해서 이제 탄소 원자 핵한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소가 헬륨이 됐고 헬륨이 탄소가 됩니다. 자,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모여서 요거는 뭐라고요? 이게 4개가 모여서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3개가 모여서 또 탄소가 됩니다. 가벼운 별의 한계는 중심의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가지 않아요. 가벼우니까, 질량이 적으니까 모인 게 적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원소를 못 만들죠. 그러니까 뜨거울수록 무거운 거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무거운 거를 계속 만들어 갑니다. 무거운 별에서는 내부에서 핵융합, 핵끼리 뭉치죠. 그러면 뭉칠 때 질량 소실이 되고 그 질량이 에너지로 된다 그랬죠. 중심핵의 온도가 계속 높아져서 탄소, 이렇게 산소, 주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가장 무거운 것은 철이다. 이렇게 철까지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규소에서 철까지. 이제 원자 번호가 점점 높아집니다. 높아지고 뭉칩니다. 초신성의 폭발, 원소의 생성, 별의 중심부에 철이 만들어진 후에는 급속히 단단해지고 수축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강력한 폭발로 이렇게 별빛이 반짝하고 터지는 거를 초신성이라고 하죠. 초월된 새로운 별, 초신성으로 폭발하고 요 폭발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우주로 쫙 펴져버리죠. 폭발하면서 터지면 뭐 폭탄 톡탄하면 에너지 엄청나게 발생하잖아요. 그때 구리, 금, 우라늄 이렇게 철보다 무거운 것들은 이 폭발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초신성 폭발로 중심핵을 제거하고 우주, 중심핵을 제외하는 우주로 다 날아가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먼지처럼 날아갔던 것들이 또 나중에 이제 또별 사이에 떠돌다가 뭉쳐서 또 다른 별이 되곤 하죠. 자,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 물질하고 별 사이에는 물질이 밀도가 높은 것처럼 또 모이면 이제 성운, 별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45억 년 거대한 별구름이 중력에 또 수축합니다. 수축하면 이 수축하는 과정 속에서 방향성을 얻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중심 핵과 원만부, 원반 모양의 모습이 발생합니다. 이제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성운의 중심에는 그래서 별자리 중심에는 원시 태양, 뜨거우니까 원시적인 기본 태양이 만들어지고 이 행성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원시 태양이 태양으로 발전하고 그런 다음에 이 주변에도 이제 조만한 행성들이 만들어지죠. 원시 행성은 지구 등, 지구 이런 조만한 행성들은 태양 말고요, 중간에 있는 태양, 가운데 있는 태양 말고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른 행성으로 점점 진화를 합니다. 변화를 하고. 태양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온도도 높고 태양풍은 태양에서 발생하는 입자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태양풍인데 지구가 이렇게 지구도 자기장이 있잖아요. 이 자기장에서 보호돼서 이렇게 태양풍들이 어느 정도는 튕겨나가서 지구가 살아남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태양풍 이렇게 불어오는 걸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암석질 행성, 지구형 행성은 좀먼 곳에서 기체 물질도 먼 곳에 있는데 암석질 행성, 지구형 행성도 있고 목성형 행성도 있습니다. 목성형 행성은 이게 온도가 높고 태양풍이고 이거는 기체나 이렇게 가벼우니까 커요. 덩치가 크고 지구형은 좀 작고 그래서 지구형 행성도 있고 목성형 형성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